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현대사회. 나날이 숨바쁘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나만 저 멀리서 걷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셨나요?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던 우리들의 모습. 할머니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던 우리 동네 시장. 할아버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다녔던 귀퉁이의 작은 식당들. 그 어릴 적 손잡고 다녔던 기억을 소환하는 호화유TV입니다. 채피디님 오늘은 어디로 가셨나요?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읍에 있는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 왔습니다. 서천수산물특화시장은 서천읍 군사리 일대 4,400평의 부지에 2001년도부터 총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1,980평 규모의 점포 및 노점동과 식당동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식 특화시장으로 2004년 9월 새롭게 이전하였습니다. 거래 품목으로는 각종 잡화, 생선, 기성복 등이며 특히 해산물이 중심이 된 특화시장은 싱싱한 화로와 횟감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인근 고령 군산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수산물동과 식당동은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서천 5일 장날과 겹치면 그 다음 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 농산물동과 일반동은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동으로 이미 들어가셨군요. 수산물동에 대해 잘 설명해 주세요. 수산물동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층은 엄청난 양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있고 구입한 수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2층은 20여 개의 식당으로 성업 중입니다. 이날 시세는 1kg의 화로는 3만원 수입되게는 4만 5천원 선으로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전어는 15,000원에서 2만원 부르시고요. 산오징어는 한 마리에 13,000원, 두 마리에 25,000원. 갑오징어는 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진짜? 아이고, 사람 하나도 없이 맛있을래. 오늘은 꽤 있는데 사람? 모르죠. 근데 전체적으로 없어요. 시장들이. 사람한테 해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뭐 그러니까 뭐 정부 얘기니까 뭐 정부 얘기니까 믿어봐야지 뭐 어떻게 아니요 기자는 아니고 저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에요. 해양 오염수 문제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징어는 얼마씩 합니까? 13,000원. 두 마리 13,000원? 두 마리 25,000원. 25,000원? 아. 마리당 13,000원? 서해안 대표 수산물인 꽃게는 금어기 기간으로 없었고 전어는 각 점포마다 있을 정도로 시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2만원? 살아있는 거. 아, 요거는? 얘는 내 크게 나눠. 그냥 그냥 시세가 틀린 거. 수족관이 있다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죽은 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찍으시네. 와,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많이 좀 오세요. 자주 오시고. 예, 요새 아무래도 뭐 해양 오염수 때문에 좀 사람이 없죠? 손님들이 예. 많이 없죠? 네. 예. 날씨도 너무 덥고.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니까 시장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니까. 아, 시장 유튜브 찍는다. 예, 나쁜 아니, 내용은 없어요. 어디부터 출발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요즘 너무나 날씨가 더워지고 공사가 잘 안 되고 너무나 또 이제 오염으로 인해서 너무나 공사가 안 돼요. 아무래도 해양 온수 영향이 많죠. 예. 예. 조금만 지나가면 잠잠해질 겁니다. 지금 뭐 그 전국적으로 좀 난리긴 한데 좀만 지나면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많이 파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해양오염수도 얘기도 있고 뭐도 하니까 아무래도 해양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방류도 안 했잖아요. 예, 다음 달부터 한다는 것 같아요. 방류를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면 방류가 빨리 나온 다음에 그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떻게 방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겪을까 그런 걸 연구해야지. 맨날 서로들 방류하면 안 된다 그러다 땀 맞기 정책도 땀 맞기만 하고 서민들만 죽어요 지금. 예. 근데 국민들이 다 지금 아 그 방류하는 거 보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되겠구나 벌써부터 인식해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기들 밥그릇 살만 하려고. 그건 참, 내가 어디 정치 그 패러들이 한번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막 아,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앞으로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을 거고. 아, 네, 한 번 잠깐. 예, 예, 예. 자기들,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통과도 안 시키고. 서민들 위한 그, 지금 산적도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서민들 위한 그 것들이, 이거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나 정치인들, 진짜. 이거 정치인들 진짜, 아, 너무해. 자기들, 집에 처음부터 다 챙기고 서민들한테 주문 한 번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정부에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일단 그렇죠. 정부에서 예, 예. 좋게 하려고 하면 예. 서로 좋아, 좋은 곳은 서로 좋아하면서 해야죠. 예. 아마 서로 막 좋은 척점만 그래도 치킨 하나 잡아가지고 막 땀 잡힌 것만 하고 네 박스리 크니 네 박스리 크니 그렇게나 해서 이제 기대를 좀 해보죠. 그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아무래도 선거 때 조금 변화가 있고 예예 해야 기업들도 제가 배가 소급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선배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아, 유튜브에 올릴 거 영상 찍는 겁니다. 네. 좀 찍게 촬영 좀 하겠습니다. 전원입니다. 전원 아직 비싸죠? 아니, 15,000원. 1kg에 15,000원. 네. 가격이 괜찮아요. 네, 시원하네요. 저 농어 같은 거는 얼마씩 해요? 큐브에 35,000원. 자연산이죠? 네. 네. 여기 까마는 거, 이것은 네. 양식. 저 두 마리 전농어. 네. 저기 딱 10바늘도 꽂혀있잖아.
서천 특산물인 반건조 생선입니다. 박대, 누럭, 갈치가 보이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저 케이레스 뭐라고 할까? 아, 택배도 할 수 있어. 택배. 수염이 빼빼는 거, 찌찌는 것도 무려도 일단 굴밖만 하는 사람이라 장사도 그만이 막 돌듯이. 제가 KBS는 아니고 유튜브에 올려드릴게. 유튜브에다? 예. 예. 아이고 귀여워요. 그럼 또 그런 거 보고 또 누가 올라나. 수산동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1층 수산물 판매장들이 한눈에 보이고요. 1층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간단하게 상차림비와 조리비용으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인 농산물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시장과 마찬가지로 야채, 과일, 건어물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를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서천특화시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PD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의 무궁한 발전과 충청남도 대표 수산물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호화유TV를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